부도의 길. 부처의 가르침이 전해진 후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 영원한 화두.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불쌍한 사람들에게 있어 구체적인 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시대를 뛰어넘어 불교의 진리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담고 불상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은 아닌가. 불교의 발상지 인도. 기원전 500년경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진리를 깨우친 후 불교는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커다란 종교로 발전하게 된다. 인도 전역은 물론 수많은 주변 국가로 퍼져나간 불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상의 물줄기가 되었다. 불교는 단순히 교리를 전하는 종교를 떠나 고대로부터 사람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고 독특한 문화를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사람들은 거대한 사원을 짓고 탑을 세워 부처의 진리를 기렸다. 그러나 처음엔 부처를 신성한 신앙의 대상으로만 여겨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불상을 만들지는 않았다. 부처의 모습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당시에는 신성함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고 이를 금기시했기 때문이다. 불상을 만드는 대신 웅장한 탑을 조성하거나 보리수나무와 부처의 일대기를 조각해놓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석가모니의 인멸 후 약 500년간 불상은 존재하지 않았다가 지금의 인도 서북부 아프가니스탄 일대인 간다라 지방에서 부처의 모습을 최초로 조각하게 된다. 이 간다라 지방의 불상은 우리가 접한 불상의 모습과 거리가 먼 깊은 눈에 높은 콧날을 가진 서양인의 모습이다. 이후 인도 동북부의 마투라 지방에서도 불상이 만들어졌는데 불상의 모습은 만든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조각됐다. 인도 간다라와 마투라에서 태동한 불상 문화는 불교와 함께 중국으로 전해져 정교한 조각 문화로 꼽히게 된다. 이후 불상은 중국에서 백제에 전해졌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는 침유왕 원년인 384년 중국 동진에서 온 승려 마라난타에 의해 백제에 처음 불교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왕이 수도인 한산에 사찰을 세우고 10명의 승려를 두어 예불 했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 그 사찰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어 그곳에 모셔졌을 백제 최초의 불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강 뚝섬에서 발견된 이 작은 금동 불상이 그 실마리를 풀어줄 것 같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이 불상은 서기 400년 전후 작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불상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400년대 백제는 고구려와 한강 유역에서 영토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불상의 국적은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부여 실리에서 출토된 후대 양식의 백제 금동 불상과 비교해보면 손을 모으고 앉은 그 모습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또 뚝섬이다 보니까 이제 한강 유역이 되니까 사실 그 당시로 보면 여기가 백제의 이제
지가 되겠지만 고구려하고도 싸우기 때문에 어느 나라 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예, 틀림없는 백제의 불상으로 가장 첫 번으로 꼽는 것이 군수리 그 절터에서 출토된 납석제 불자상입니다. 이것이 그 뚝섬 출토의 불상하고 거의 앉은 모습이 똑같고 손 모습도 같고 그래서 4세기 말서부터 5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상은 이러한 모습을 한 불상이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만든 연대를 알수 있는 고대 불상 중에는 지난 1963년 경남 의령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연가 7년령 금동 불상이 있다. 가늘고 긴 얼굴, 두꺼운 옷자락 같은 전형적인 고구려식 표현을 볼수 있는데 이 불상의 광배 뒷면에는 연가 7년, 즉 서기 539년이라는 제작 연도를 새겼다. 부여 군수리에서 출토된 백제 불상과 비교해 보면 백제는 얼굴이 둥글고 선이 부드러움을 알수 있다. 두 나라 모두 비슷한 시대의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불상의 모습은 문화에 따라 달라졌던 것이다. 불상은 일반적으로 부처의 자비를 빛으로 나타내는 광배와 부처의 몸인 불신, 그리고 불신을 바치고 있는 대좌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상은 진리를 설파하는 부처의 모습을 사람의 형상으로 조각한 것이다. 불상은 금동이나 석재, 나무 등 다양한 재질을 이용해 조각했고, 수인, 즉 손 모양에 따라 부처의 역할과 의미가 달라진다. 흔히 보살상도 불상과 같은 범주로 생각하지만, 보살은 부처의 모습인 불상과는 구별되는 엄연히 다른 의미의 불교 조각이다. 보살은 부처를 받들어 그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알리고 세상 속에서 직접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해 사람들에게 친근하다. 머리에는 관을 쓰고 손에는 보주, 즉 보배 구슬이나 정령 등을 들고 있게 된다. 불상은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산속의 바위나 암벽에 새겨진 부처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높은 암벽과 바위면에 불상을 조각하는 것을 마애불이라 하는데 금동불상이나 입체불상보다는 조각이 쉬워 고대 이래 한반도 전역에 걸쳐 조성돼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마애불의 기원은 삼국시대 그 중에서도 백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에서는 그 사원의 형태로서 석굴 사원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불교의 동점과 더불어서 그 서역이나 중국에도 그 전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본격적인 그 석굴 사원이 조형된 예는 없고 아마도 그 마애불의 형태로 그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특히 그 석굴의 그 조형이 시작되는 이제 7세기에 들어서 백제를 중심으로 이러한 그 마애불이 그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인도에서는 불교가 번성하면서 무려 1200여 개의 석굴이 만들어졌다. 무더운 날씨에 인도에서 불교 사원을 지을 때 석굴만큼 쾌적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왕실의 후원으로 석굴 사원을 세웠다. 대표적인 불교 석굴인 아잔타 석굴에는 석굴 내부와 벽면 곳곳에 무수한 불상 조각이 남아 있어 인도 석굴 문화의 전성기를 보여준다. 불교 석굴은 중국에 들어와 부귀 시대인 400년대부터 운강 석굴과 용문, 돈왕 석굴 같은 웅장한 석굴 사원이 조성됐다. 인도 중국의 석굴 문화가 백제에 전해진 뒤 마애불을 조각하기 시작했다.
삽교천 하류 예당평야에 자리한 예산 홍성 서산 지역은 옛부터 내포로 불리며 우리나라 중서부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왔다. 그런 이유로 이 내포 지역은 백제시대 마애불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예산에는 지난 1983년 발굴된 백제 마애불이 있는데 이것은 백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마애불로 확인됐다. 이 마애불은 한쪽 면에만 조각한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바위의 네 면에 모두 불상을 새긴 사면 석불이다. 아마도 부처의 자비와 불력이 사방으로 퍼지기를 기원한 듯하다. 네 면의 불상들 중 남쪽을 바라보는 불상이 제일 크고 정교해서 주불로 여겨지고 있다. 발견 당시부터 불두, 즉 불상의 머리 부분이 모두 파손됐는데 현재까지도 불두가 없어 제대로 된 복원이 아쉽다. 중국 표현은 표현이 복잡, 아주 세밀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리 미감이라는 건 상당히 단순 소박한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단순 소박해졌어요. 옷주름이 많이 줄어들고 중국은 이런 옷주름을 하려면 수없이 많은 옷주름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줄여놨단 말이죠. 주로 이제 광배에서 연화인데 저런 그 두광의 그 연화 표현 같은 게 이게 백제 특유의 그 연화 표현이죠. 저렇게 연잎이 살이 쪄 있습니다. 이게 아주 부드럽고 윤택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 백제 지역이라는 게 지금 충청 전라 지역이라는 게 제일 따뜻하고 물산이 풍부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성이 다 너그럽고 그래서 그런 심성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00년대 중반의 것으로 보이는 예산 사면석불은 왜 당시 백제 수도였던 사비가 아니고 이곳에 조성됐을까? 이것은 옛부터 미륵당 또는 불당골로 불려 큰 사찰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또 예산은 내포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도와는 다른 독특한 불교 문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옛날에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것인데 지금은 삽교천 방조제가 그 흐름을 막아버렸지만 과거에는 이곳에서 배로 삽교천을 따라 서해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사실은 이 백제 때 이곳이 해양 전진기지였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이제 475년에 고구려한테 밀려가지고 그 한강 유역을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상실하고 내려온 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서 강화만을 상실했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평택, 그 아산만에서 막습니다. 그건 어느 전쟁이나 다 그래요. 제해권을 뺏긴 거예요, 고구려한테. 그래서 해양 세력이 제해권을 뺏겼다면 손발이 다 잘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무진 노력을 할 때 여기가 최북단에 이 해양 전진기지가 됐단 말이죠. 그 제해권을 되찾는데 심혈을 다한 임금이 무령왕이죠. 그래서 그 무령왕이 결국은 제해권을 되찾아요. 그래서 무령왕 21년에 비로소 양나라하고 이제 그 내왕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 무령왕과 그 연관이 깊은 이 지역에다가 그 추복하는 의미로 이 사방석불을 그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사면석불의 불두를 보관하고 있는 공주박물관. 수장고에서 꺼낸 불두의 모습은 많이 파손된 편이었다. 왕을 추모해 불상을 만들 때는 그 왕의 얼굴을 새기는 경우가 많아 무령왕을 추모했다면 사면석불 주불의 얼굴은 그의 모습을 담지 않았을까. 그러나 주불의 불두 앞면은 없고 뒷면만 남아있어 그 모습을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나머지 조각들의 얼굴 윤곽으로 보아 비교적 둥근 얼굴에 부드러운 윤곽선을 느낄 수 있는 정도다. 우리는 사면석불의 조각 수준과 문양을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 조명을 이용하기로 했다. 주불에 조각된 광배와 부처의 몸체가 선명히 드러났다.
높이 1m 60cm에 이르는 거대한 광배는 이 주불의 웅장한 자태를 한껏 더해주는 듯하다. 마치 불길이 타오는 듯한 불꽃 무늬와 그 속에 새겨진 백제 특유의 둥근 연꽃 무늬는 세련된 백제의 조각 기술을 말해주고 있다. 이 사면 석굴의 재질은 흔히 곱돌로 불리는 부드러운 석재이기 때문에 화강암보다는 조각이 쉬워 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새길 수 있었을 것이다.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불상은 주불과는 달리 서 있는 부처의 조각이다. 도들새김으로 조각해 불상의 옷주름과 광배의 입체감이 돋보인다. 내면의 불상 모두 짧은 띠 매듭이 보이는데 이것은 백제 불상에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이기도 하다. 예산 사면석불은 왕실의 주도로 조성된 당대 최고 수준의 불상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백제에서는 이후로 이런 마의 불상이 많이 조각됐다. 태안반도 끝자락으로 내다른 태안의 백화산. 이 산 중턱엔 거대한 백제 마이불이 새겨져 있다. 백제 시대부터 시작됐을 마이불을 향한 간절한 염원은 1400년을 뛰어넘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태안 마이불은 거기 그렇게 서 있다. 이 마이불은 한 바위면에 불상과 보살상 석점을 조각해놓은 이른바 삼존불량식이다. 중앙에는 보살이, 좌우에는 부처의 모습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구도는 일반적인 삼존불량식이 아니었다. 삼존불은 중앙에 부처가 있고 좌우에 보살이 서 있는 것이 보통인데 가운데 부처가 보살상보다 상대적으로 큰 체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태안 마예불은 그런 엄격한 형식을 과감히 깨고 중앙에 보살을, 양옆에 부처를 배치한 것이다. 형식과 구도의 파괴란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지금까지 이런 구도를 가진 불상은 세계에서 태안 마예불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처님을 볼 것 같으면 머리는 적고 신체는 장대합니다. 아주 건장한 이런 역강성을 가지고 있는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건장한 체구는 대개 중국에서 보면 550년대에서 600년 사이에 주로 나타나는 양식상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중국보다는 독특한 백제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 백제 사람들의 그 미에 대한 미적 감각이 여기에서도 독특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마이불이 조성된 6세기 말 또는 7세기 초는 백제 위덕왕에서 무왕대였고 안정된 국력을 바탕으로 불교 문화가 절정에 달했던 때였다. 태안 마이불의 표정은 불상 표면이 마모돼 그리 잘 나타나지 않지만 넓은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또 보살은 둥근 얼굴에 살짝 우는 듯한 미소를 띠고 있고 특이하게 보주, 즉 보배구슬을 두 손으로 잡고 있다. 이 불상엔 예산 사면석불과 마찬가지로 길게 늘어지지 않은 띠 매듭이 보이고 있어 백제 전통의 표현을 따르고 있다. 태안 마예불은 그 재질이 부드러운 석재인 예산 사면불과는 달리 화강암이라 조각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백제는 이렇게 거대한 불상을 왜 사비와 멀리 떨어진 태안반도에 어렵게 만들어야 했을까? 그 해답은 태안이 서해로 뻗은 태안반도의 끝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태안반도가 중국의 산동반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백제는 뱃길을 통해 중국과 빈번한 교류를 하게 된다. 그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는 많은 석굴이 있고 또
거기도 또 이상하게도 화강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강암 조각들이, 마해 조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한 마해불 혹은 또 석굴의 불상들의 전통을 이어가지고 교류관계상에 이 태안반도 일대에는 태안마해불을 유시해서 서산마해불, 예산사방불 이와 같은 백제 석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직결된 그 교통상에서 이러한 마해 석불과 석굴 불상을 조성했다고 이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태안마해불의 경우, 이 태안마해불의 경우는 그 서해바다를 바라보는 백화산이라고 하는 산 정상에 조성되고 있는데, 따라서 그 해로의 안전을 기원하면서 이곳에 그 불상을 조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 견해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중국 산동반도 인근에 자리한 고도 남경. 이곳은 400년대부터 송, 제, 양나라 같은 남조 국가들의 수도였기 때문에 중국에선 남쪽의 서울로 불렸다. 남조는 남북조 시대에 북방 민족에게 밀려 내려온 한족의 귀족들이 건국했다. 따라서 귀족적인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왕조였다. 남경에는 영국사와 같이 남조 국가인 양나라가 세운 절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남조 특유의 귀족적이고 우아한 불교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백제가 태안반도로 받아들인 중국의 불교 문화는 아마도 이 남조의 영향이 많았던 것 같다. 주로 양자강 이남의 세력을 둔 남조는 420년 동진을 이어 송나라가 등장하고, 이어 제나라, 양나라 등이 건국된다. 백제는 전통적으로 양나라를 포함해 남조 국가들과 많은 문화 교류를 하게 된다. 중국에 남아있는 남조시대의 불상은 드물지만 몇몇 양나라의 불상들을 보면 백제와 교류한 남조의 불상 문화를 느낄 수 있다. 북조의 불상에 비해 훨씬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에 은은한 미소가 나타난다. 부드러운 선과 함께 보살들이 보배 구슬인 보주를 잡고 있는 모습이 많은데, 이러한 불상이 무령왕 이후 잦아진 교류를 통해 전해졌을 것이다. 국제문화의 교두보였던 태안반도를 통해 들어온 문화는 태안반도 인근의 내포 지역에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시켰다. 당시의 국제문화가 백제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착했는지 명쾌하게 보여주는 불상이 서산의 가야산 자락에 남아있다. 바로 서산 마해불. 백제는 물론 우리나라 불상을 통틀어 가장 걸작으로 꼽히는 마해불이다. 조각이 아니고 마치 바위에 그림을 그린 듯 부드럽고 우아한 선에 온화함만으론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특유의 미소. 본전불뿐 아니라 좌우 보살들도 쾌활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다. 돌을 자유자재로 조각하는 당대 최고의 솜씨를 가진 장인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었던 불상이 아닐까. 이런 얼굴과 미소는 흔히 백제 얼굴 혹은 또 백제 미소하고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이런 신체와 더불어 이 얼굴과 미소야말로 중국 사람이나 혹은 또 인도 사람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백제 사람의 40대 장자풍, 즉 아주 그 귀족적이고 아주 그 우수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잘 표현했고, 또 자비무한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비심을 최대한 잘 표현하기 때문에 백제 석불을 완성시킨 완숙한 그러한 기교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침없는 솜씨를 가진 그 백제 조각가는 이 마해불에 무슨 의미를 새겨놓았을까? 600년을 전후해서 조성된 것으로 보는 서산 마해불의 가운데 본전불은 현재의 부처를 상징하는 석가불이다. 백제 전통의 연꽃무늬 광배와
짧은 띠 매듭이 잘 표현됐다. 오른쪽 보살상은 이름과 의미를 두고 아직도 연구 중이다. 법의 구슬인 보주를 들고 있고 머리에 쓴 관에는 관음보살에서 보이는 작은 부처상 대신 매듭 장식이 있다. 따라서 백제 유행했던 법화경 사상에서 과거를 의미하는 재화갈라 보살로 추정된다. 불상 왼쪽에 조각된 보살은 한쪽 다리를 걸치고 사색에 잠긴 반가사유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미륵보살이다. 이 미륵보살은 미래의 부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의 3세가 동시에 한 안면에 조각되어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두루 관통하면서 모든 부처님들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느란 그런 원대한 뜻을, 불교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됨으로 해서 이 삼종구도야말로 당시 백제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파할 목적으로 이 부처님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본전불의 얼굴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미소가 있다. 조각가가 생각한 부처의 표정은 왜 이런 모습의 얼굴이었을까? 서산 마에불이 있는 내포 지역에서는 옛부터 둥글스름한 얼굴을 이상적인 남성의 얼굴로 여겨왔다. 실제로 이곳 주민 중에는 둥글고 여유 있어 보이는 남자의 얼굴을 다른 것보다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 인도나 중국의 불상 얼굴이 서로 확연히 다른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얼굴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서산 마에불을 만든 장인도 편안하고 친근한 40대 백제 남성의 얼굴을 가장 이상적인 부처의 모습으로 그리지 않았을까? 그것이 바로 백제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불상이었다. 그 불상의 그 구도나 양식이나 이런 면에서 아주 그 완벽한 조형성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불상의 삼존불의 구성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중국하고는와는 다른 독특한 백제만의 그런 어떤 삼존불의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그 열애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그 방가사유상과 봉보지보살상이 이렇게 그 실립하고 협시하고 있는 이러한 그 형 삼존불의 형식은 백제의 어떤 그 나름의 불교 신앙이라든가 전통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어떤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산 마에불에서 채 1km도 안 되는 곳에 보원사라는 절터가 있다. 대부분 유물이 통일신라 이후 것이지만 이곳에서 백제시대의 작은 금동불상이 나와 보원사가 백제시대부터 있던 사찰일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 보원사와 함께 서산 마에불이야말로 백제에 있어 내포 불교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불교 유적이 아닐까. 그것은 또한 다른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특유의 독창성을 통해 백제만의 것으로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 백제 30대 무왕의 뜨거웠던 꿈이 서린 익산. 이곳 석불 사이에는 아주 특이한 석불 하나가 봉안돼 있다. 이 석불은 바위에 새기는 마에불이 아니라 완전한 입체불상이다. 원래의 불두는 없어져 어딘지 모르게 생경한 표정의 불두가 새로 올려졌지만 3m가 넘는 거대한 광배에는 어느 백제 불상에서나 보이는 세련된 화염무늬와 연꽃무늬가 조각됐다. 다만 수인, 즉 부처의 손모양만 손바닥을 펴서 위아래로 향하는 보통의 백제 불상과는 달리 손바닥이 안쪽을 향할 뿐이다. 이 그 익산 연동리의 그 불상은 바로 이 익산의 그 미륵사지와 더불어서 중요한 그러한 그 백제의 마지막 그 새로운 그 웅비 도약을 위한
어떤 그런 전초기지로서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동리의 석불상은 중국의 그 수나라 양식 또는 초당 양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새로운 양식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익산 그 연동리 석불상에는 백제불상이 이미 그 앞시대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전통적인 여러 요소들을 그대로 그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동리 석불을 백제불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광배다. 앞선 시기에 만들어졌던 예산 사면석불의 광배와 비교하면 크기는 물론 연꽃 무늬를 중심으로 화염 무늬가 주위를 감싸는 백제 특유의 조각이 닮아있다. 백제 마애불에서 나타나는 짧은 띠매듭도 보이고 있어 백제 나름의 규칙이 입체불상에도 전해진 듯하다. 또 오른쪽 어깨를 덮어 내려오는 편삼이라는 옷을 조각해놓고 있어 백제 조각이 절정에 달한 600년대 중반의 작품으로 여겨진다. 즉 무왕이 대가람 미륵사를 창건할 무렵의 불상이니 백제 중흥을 염원했던 상징은 아니었을까. 백제는 금동불상에도 우아함과 부드러움을 새겼다. 1936년 부여 군수리 절터에서 나온 이 금동보살상은 넓고 당당한 얼굴에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있고 크게 조각된 손과 날아갈 듯한 지느러미 모양의 옷자락은 백제만의 개성을 보여준다. 지난 1974년 공주 송정리에서 출토된 금동관음보살상. 다소 가늘어진 몸에 왼손으로 커다란 정경을 들고 있고 둥근 얼굴에는 고아한 미소가 번져 있다. 불신과 광배, 대좌를 모두 갖춘 이 불상은 부여 부소산성에서 나왔는데 광배 뒤편에는 정지원이란 사람이 죽은 아내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하나의 광배에 부처와 보살이 함께 있는 일광삼전불도 백제에서 유행한 형식이다. 국보 72호인 이 계미명 삼전불상은 호남 지역에서 나온 것으로 전한다. 얼굴이 갸름해서 고구려 것이란 논란이 있었지만 광배 문양과 함께 고구려 불상의 표정보단 훨씬 부드럽고 얇은 미소도 보여 백제의 특색이 두드러진다. 부여 규암면에서 발견된 금동보살상이다. 연꽃 대좌 위에 날씬한 모습으로 서 있고 세밀하고 귀족적인 표현은 7세기 백제 금동보살상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오른손으로는 보주를 살짝 잡고 있는데 이처럼 마애불뿐 아니라 금동보살에도 보주가 유난히 많은 사연은 무엇일까? 불교도 물론 정신적인 위안과 더불어 속세적인 어떤 그 보상을 원할 때 병을 고친다든가 어떤 그 어려움에서 구해준다든가 이럴 때 그 보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크거든요. 서산 마애불, 태안 마애불 같은 데 보면은 보주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제의 그 불교 그 신자들이 특히 이 보주를 들고 있는 그 보살상을 좋아한 것 같고 백제 영향을 받은 일본의 보살상에도 또 많이 남아 있고요. 백제 문화가 전해진 고대 일본의 심장부 나라. 나라현 이쿠마군에는 607년 쇼토쿠 태자가 창건한 법륜사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 최고의 문화재 보호구로 불리는 이곳에선 일본이 자랑하는 국보급 불상들을 볼 수 있다. 법륜사 금당에 봉안된 석가 삼전불. 본전불 옆에 서 있는 두 보살상을 보면 모두 보주를 손에 들고 있다. 이런 보주는 몽전 관음 보살에도 나타나는데 바로 백제 보주 보살상의 전통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다.
또 법룡사 석가 삼전불의 광배 모양은 백제 연동리 석불의 광배를 원형으로 삼았다. 이 삼전불은 일본에 건너간 백제인으로 알려진 돌이라는 인물이 623년에 만들었다. 따라서 불상의 띠매듭과 손 모양 그리고 대좌도 백제 계통일 수밖에 없다. 법룡사 삼전불의 대좌를 부여 군수리 절터에서 나온 불상과 비교하면 옷주름이 늘어져 대좌를 덮고 있는 문양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법룡사 성보전에는 우아한 자태의 나무로 만든 보살상이 하나 있다. 언제부턴가 백제 관음으로 불리우고 있다. 연꽃무늬 대좌에 길고 유연한 자세로 서서 큰 정병을 들고 있는 백제 관음. 그 재료가 일본에도 자생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백제인의 작품이 될 수 없다고 부정하지만 깊은 미소와 파격적인 자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일본에 있는 많은 그 좀 심각한 얼굴 같은 거 좀 근엄한 그런 표정하고 다르게 아주 그 얼굴도 좀 넓적하고 부드럽고 미소를 띠고 있고 그런 그 연유에서 백제에서 가지 않았다면 백제의 유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실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런 그 후원하에서 목조 보살상을 만들었고 고대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현 아스카촌. 이것은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사찰이라 할 수 있는 아스카사가 세워졌다. 아스카사 금당에는 역시 도리가 만들었다고 전하는 거대한 불상이 앉아있다. 아스카사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할 때 그 불상이 백제인 조각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일본 불교 문화가 백제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백제에서 일본의 불교가 전해진 것은 성황대인 538년. 그 이후 많은 사찰이 들어섰고 아스카사도 609년 백제의 기술자를 초대해 세웠다. 일본 역사서 부상략기엔 아스카사의 기둥이 세워지는 날 참석한 사람들 모두 백제 옷을 입고 기뻐했다는 기록이 있어 백제 문화가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었는지 알 수 있다. 도리가 만들었다는 불상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연기군에 있는 비암사. 이 비암사의 한가운데 있는 석탑 아래서 지난 1960년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불상 석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비석 모양으로 돌을 다듬어 각 미원의 불상을 조각하고 비문을 새기는 독특한 모양의 불비상이었다. 이 교유명 불비상엔 673년 계유년 4월에 만들었다는 명문이 있다. 673년은 백제가 멸망한 후이기 때문에 통일신라의 불비상 같지만 여기에는 백제 유민 50명이 백제 왕을 위해 만들었다는 글이 조각돼 있어서 백제인들이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기축명 불비상 또한 기축년인 689년에 백제 유민들이 그들의 소망을 돌에 새겨넣은 것이다. 나라는 사라졌어도 그 땅의 사람들은 여전히 백제인이 아니었던가. 백제의 부흥을 꿈꾸고 그토록 염원하며 백제 유민들은 불상을 새겼다. 그렇게 그들의 불상에 담긴 혼은 통일 신라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고려에서 맥을 띄며 우리 불교 문화의 뿌리가 되었다. 세상을 넉넉히 이해하고 파격의 아름다움을 즐겼던 백제인. 그들은 언젠가 높은 곳이 아닌 민중 속으로 내려온 부처를 발견하고는 순수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불상의 표정은
그 누구도 아닌 백제인의 미소를 닮아 있었다. 독창성에 있을 만큼은 고구려나 신라의 이상으로 독창성이 번득인다. 따라서 백제 불교 문화의 수준은 독창성에 쓰는 가장 뛰어난 그러한 그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온화하고 자비스럽고 고하고 우아한 그런 귀족적인 우리의 문화 감각은 백제 불상들을 볼 것 같으면 삼국 가운데도 가장 뛰어났고, 또 이것은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중국보다 훨씬 더 그런 면에서는 앞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제인들이 불상을 조각하면서 함께 사기로 했던 꿈은 무엇이었을까? 불심이 온 땅에 퍼져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오게 해달라고 자비의 손길을 구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도 꿈꾸며 바라는 세상과 같을지도 모른다. 백제인의 염원과 꿈은 한낱 바위에 지나지 않았을 것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140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고 다시 오늘의 우리 앞에서 그 깊고 영원한 미소로 우리의 꿈을 헤아리는 것은 아닐는지.